총 50대 차량 중 34대가 상향등을 켜고 달렸다. 이런 상향등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실제 2000cc 중형차에 장착되는 상향등을 켜고 그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봤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향등이야. 얼마나 나왔어요? 42,900 칸델라가 지금 나왔습니다. 1 칸델라라는 게 원시적으로 봤을 때는 촛불 한 개 밝히니까 촛불 뭐 42,000개에 대한 밝기예요. 그렇다면 촛불 42,000개의 밝기는 어느 정도일까? 강력한 태양 광선 아래에서 돋보기로 사용할 때 겨우 태울 수 있다는 먹지를 같은 방식으로 떠보자. 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용 램프입니다. 상향등의 빛이 밝혀지고 돋보기를 통해 그 빛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5초 뒤 먹지가 타기 시작했다. 태양열 효과만큼 나오네요. 심지어 불까지 붙었다. 그리고 활활 잘도 탄다. 아이고. 그렇다면 운전 중에 상향등으로 인해 눈부신 것은 빛의 밝기 때문만일까? 그것은 빛의 각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각도예요. 맞아. 하향등을 켰을 때는 빛이 반대편 차 운전자의 눈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지만 상향등을 켰을 때는 운전자의 눈으로 직접 쏘아진다. 그렇다면 이 빛이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과에 가서 알아보자. 영수능과 암수능과 같이 빛에 대해서 우리 눈이 그 반응을 하고 적응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실제 상향등과 같은 조건의 빛을 비추고 이때 동공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본다. 상향등이 비춰짐과 동시에 동공은 축소하고 시력은 저하된다. 축소된 동공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면 시력이 회복되는 그 회복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시력을 가진 3명이 실험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 실험자는 시력 1.2의 20대 여성. 빛을 밝힘과 동시에 급격히 줄어드는 동공. 다시 원래 크기로 회복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9초. 두 번째 실험자는 시력 1.6의 30대 남성. 작아진 동공이 원래 크기로 회복되는 데 15초가 걸렸다. 15초요? 어? 야, 오래 걸리네. 회복되는데요. 네. 야. 잠깐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생각하기에 세 번째 실험자는 라식 수술을 한 20대 여성. 라식. 작아진 동공이 회복되는데 8초의 시간이 걸렸다. 라식도 좀 낫네요, 그래도. 시력 1.2의 20대 여성 9초. 시력 1.6의 30대 남성 15초. 라식 수술을 받은 여성 8초. 모두 8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빛이 눈에 조사가 되면은 명수능이 미처 일어나기 전까지 순간적으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이 수초에서 1분. 그리고 다시 헤드라이트가 없어졌을 때 암수능까지 걸리는 시간 한 1분 이상의 시간 동안 마치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향등이 우리의 시력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서운 눈매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날아가는 파리도 뵐 수 있다는 검도의 고수를 찾아가 봤다. 진작 살아있는 눈빛. 무협 영화에 나오는 무술 최고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실력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과, 귤, 방울토마토, 땅콩. 점점 작은 열매들을 단칼에 베어보기로 했다. 저거 진짜 힘든데. 오, 야야. 저건 뭐. 1도 양단. 다가는 뭐. 초단 이상 연습하면 사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초단 연습. 이건 조금 까다롭죠, 이거. 이거. 완벽한 반토막. 이거 어떻게 보죠? 방울토마토, 안 됐어. 과연? 안 됐어요, 이거.
이양양. 어떤 거? 감으로 가져야죠. 제 칼이 따라가줘야 되니까 물체를. 그래서 토마토도 뺐으니까 땅콩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쳤어, 쳤어. 야. 정확하게. 야구를 하시지 그냥. 이야. 대단하다. 날아가는 땅콩마저 완벽하게 탄탄한데. 일반인들보다 뭐 눈이 좀 뭐 특별히 좋고 이런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인보다 단지 수련이 오래됐기 때문에 보는 거에 굉장히 빠릅니다. 수십 년간 힘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진정한 고수. 자기 자신을 이겨낸 그의 칼날 앞에 한낱 상향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에게 상향등을 비춰주고 다시 한번 시범을 부탁했다. 세바가 날아오르고 동시에 상향등이 켜졌다. 초절정 고수. 설마? 그냥 확 켜버리면은 저 감으로 가는 고수분이 어휴 어떡해 감하시는데요 약간 네. 그 순간 물체가 빛에 싹 가려져 버리네요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5할 자유는 보여주셔야 돼요 고수의 자존심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 그렇다 아, 어려워. 땅콩도 잘라냈으니 사과를. 순간 물체가 빛에 싹 가려져 버리네요. 검노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갑자기 강한 빛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에 실패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응들이 실제 운전 상황에선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한국 자동차 스턴트계의 대들보 서울 액션스쿨의 자동차 전문 스턴트맨 차재선. 과연 전문 스턴트맨은 상향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상향등 앞에 무릎을 꿇고 말까?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